자, 안녕하세요.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프로레슬링 챔피언 아담 쉐어, 세계적인 팔씨름 선수 데본 라렛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담 쉐어는 키는 2m4cm고요. 체중은 무려 175kg입니다. 네, 저랑 같은 83년생 친구야 친구. 자, 누가 더 동안이 이게. 뭐 주요 커리어는 WWE 유니버설 챔피언 등 여러 챔피언을 했었고요. 되게 무겁고 좀 진중한 몬스터 같은 스타일인데 실제 성격은 매우 유쾌하고 밝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노력파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선수 과연 팔씨름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데본 라렛 선수 한번 볼게요. 팔씨름은 199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올해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팔씨름 특성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퍼포먼스가 강해요. 네, 트라이 약을 올리죠. 말은 이렇게 해도 존 불젠크는 팔씨름의 대부다. 실제로 존 불젠크를 존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데본 라렛 선수의 훈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이긴 하고요. 12년 전이네요 벌써. 네, 12년 전 영상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108kg, 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나가는 편인데 저 덕지덕지 붙은 덤벨의 무게가 73.5kg입니다. 예, 나중에는 80몇kg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하냐면요, 정면으로 해서 깔짝깔짝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 측면입니다. 이제 사이드 프레셔라고 하는 측면이고, 자, 호흡을 참고 내려갑니다. 조금씩 내려가죠. 보통 여기서 올리는데 데본 라렛 선수는 몸까지 기울여서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간 상태에서 퍼올립니다. 저 정도 중량 10년 전에 쳤다는 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세다는 거.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애덤이 대본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대본이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깐죽깐죽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내 거다. 애덤이 팔뚝도 떡하니 보여주는데 데본 라렛은 웃죠. 사실 팔씨름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 뭐 경기로 봐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팔씨름인지 프로레슬링인지, 아니면 뭐 데본 라렛이 뭐 풀파워는 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애덤이 공격을 들어갔는데 팔씨름하는 선수들은 알 겁니다. 저 자세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좀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자, 데본 라렛이 슬립을 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스트랩 매치를 가려고 했는데 심판은 애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건 아니다, 뭐 스트랩 매치를 가자라고 데본 라렛이 어필을 합니다. 지금 데본 라렛이 조금 약간 화난 컨셉이에요. 자, 이번엔 조금 칠 것 같아. 야, 근데 저 뒤에 형 목걸이 저거 뭐 수류탄이에요. 예, 목걸이가 금색으로 도금된다가 지금 수류탄이 매달려 있어요. 대단합니다. 나만 웃긴가? 자, 여튼 예, 들어가서 특유의 디펜스 포지션으로 받았는데 나오죠, 슬슬. 예, 나오죠. 살살 이제 약을 올리죠. 아담이 아무리 힘을 써도요, 프로 팔씨름 선수를 절대 넘기긴 어렵겠죠. 데본 라렛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저 트로피인데요 저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아, 스멜 좋다고 약을 살살 올리니까 지금 아담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뭐 미리 얘기가 된 상황이겠죠. 지금 막 서로 싸우려고 막 하고 있지만 약간 프로레슬링의 그런 느낌이 나요. 지금 마이클 토드도 나와서 수염을 휘날리면서 데본 라렛에서 말리고 있고요. 아, 저 수류탄 목걸이 한번 차보고 싶다 나. 자, 데본 라렛이 저기서 탭으로 올라타서 막 넘어가는데 못 가죠. 잡히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기력에서는 저는 이제 데본 라렛에서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고요. 가슴도 콕 찔러보고요. 결국엔 서로 컴다운해서 사이좋게 내려갑니다. 자, 그럼 데본 라렛이 실제 시합은 어떨까요? 보겠습니다.